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리더 최남수입니다. 14살이던 1996년 태극마크를 달고 탁구 코트를 누비던 소년 기억하십니까? 지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탁구 남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유승민 선수인데요. 2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 스포츠에게 기둥이 되어서 전 세계를 바쁘게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 더 리더는 유승민 IOC 위원을 모시고 스포츠 외교의 활약상 그리고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과 과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유승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유승민입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IOC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게 상당히 바쁜 일정일 텐데요.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요? 지난 8월에 그 IOC 선수위원 투표에서 2위로 이제 선발이 되고요. 예. 굉장히 바쁘게 지냈는데요. IOC 위원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또 여러 가지 분야에 또 참여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이벤트에 이렇게 좀 다니느라 많이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해 8월 리우데자네이로 올림픽 거기에서 네. 이제 아시 위원으로 이제 선발이 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물론 이제 올림픽 메달 딴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또 아시 위원이 되는 선수들이 많지 않을 텐데 어떻게 도전장을 내셨고 또 그 이후에 또 뭐 가장 달라진 점은 어떤 점이 있나요? 사실 IOC 위원이라고 하면 전 세계 스포츠계에 굉장히 가장 큰 기구인데요. 그렇죠. 예. 이제 제가 2011년도에 선수생활 하면서 그 PCN 스포츠컵이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대회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PCN 스포츠컵. 예, PCN 예. 스포츠는 그 스포츠를 통한 평화 증진에 기여를 한다라는 목적이 있는 기구인데요. 그때는 이제 저와 북한 선수와 복식조가 돼서 예. 이제 다른 나라 이제 약간 이제 분쟁이 있는 국가들끼리 이제 복식 파트너가 돼서 시합을 예. 하는 대회였는데요. 예. 거기서 이제 우승을 저희가 했어요. 예. 했는데 거기서 이제 북한 선수와의 그런 관계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호흡을 이렇게 봤을 때 다시 한번 스포츠의 힘을 제가 느끼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이런 국제 스포츠 기구에서 한번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예. 그런 결심이 서서요. 예. 이번에 또 기회가 좋아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IOC 위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몇 명이죠? 네, 지금 현재 98명 IOC 위원이 예, 되어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되실 때는 이제 경쟁자가 23명이셨습니다. 네, 이제 23명이 경쟁을 해서요. 예. 그 리 올림픽 기간에 리 올림픽 선수촌에서 리 올림픽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투표를 할 수가 있었고요. 예. 그중에 이제 4명을 선발하는 그런 투표였습니다. 상당히 경쟁률이 센 거였는데 2등으로 되셨잖아요. 몇 표 얻으셨습니까? 제가 1,544표 받았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되는 과정 참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돌아보시면 어떠신지요? 사실 올림픽을 제가 4회를 출전을 하고 이번에는 예. 5회째 갔는데요. 매번 경기장에서 시합만 하다가 이 선거라는 걸 처음 해봤잖아요. 예. 사실 운동보다 저는 힘든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참 이게 새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고요. 특히 가장 어려웠던 건 선수들의 마음을 제가 얻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탁구 치는 선수들은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다른 종목의 선수들 또 다른 나라의 선수들하고는 친분이 없잖아요. 예. 근데 그 선수들한테 저의 그런 이력을 설명을 하고 왜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서 그 선수의 투표를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건 낯선 사람인데 나 이런 IOC 위원 해야 되겠다. 이걸 참 설득하는 게 특히 이제 이국 땅에서 또 낯선 외국인들끼리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아무래도 언어적인 부분도 있고 또 문화적인 차이도 있었고 또 선수들이 올림픽 나오면 굉장히 예민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4년 동안 본인이 정말 준비를 그렇죠? 해서 정말 이 대회를 위해서 나왔는데 그냥 아시아 청년이 와가지고 다짜고짜 말 붙이고 설명을 하려고 시간을 뺏으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거 기간 25일 정도 됐는데요. 25일간 선수들을 최대한 괴롭히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이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근데 좀 눈치 보면서 네 눈치도 보면서 너무 빨리 투표를 원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이 선수한테 인사를 하고 또 이 선수는 진심으로 제가 정말 잘 되길 바라고 응원을 이제 해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점점 마음을 여는 선수들도 있었고 먼저 와서 본인 투표했다고 보여주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보람이 굉장히 있었겠죠. 보람도 있고 이
선발 여부를 떠나서요, 당선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 IOC 궁금해서 여쭙는 질문인데요. 네. 뭐 보통 누가 어떤 자리에 오르면 몇 가지가 달라진다 그러는 이런 네. 얘기들 하잖아요. IOC 위원 되시니까 어떤 점들이 좀 달라지던가요? 사실 그 IOC 위원에 대해서 저도 어떤 대우를 받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대우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많이 여쭤들 보시는데요. 뭐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 진짜 IOC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 이제 제가 탁구 선수 출신인데요. 탁구뿐만이 아니고 체육계 전반에 걸쳐서 선수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도 생겼고요. 또 그런 체육계 전반에 걸쳐서 제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요. 그 점이 가장 뭐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런 점이 가장 달라졌고요. 뭐 다른 쪽으로 따지자면 뭐 어딜 가서든 IOC 위원이라 그러면은 조금 그 전보다는 좀 대우를 예우를 또 해준다는 거 예, 그런 점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게 정신이죠? 아닙니다. 선수 이제 선수 위원으로 당선된 몫은요 임기가 8년이고요. 아 예. 또 개인 자격으로 당선되신 분들은 70세까지고요.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이제 당선되는 몫이 있는데요. 또 그럴 때마다 임기가 또 틀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8년의 임기 동안 좀 어떤 일에 좀 중점을 두고 싶으신지요? 사실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적의 IOC 위원으로서 평창 올림픽이 내년에 있잖아요. 우선은 이제 IOC든지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이 평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일단 제 임기 첫 번째로 맞는 올림픽이 또 평창 올림픽이기 때문에 더욱더 책임감이 크고요. 우선은 그 성공 개최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제가 기여를 하고 싶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언어적인 측면이라든가 어떤 그런 훈련 시스템 구조상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경험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IOC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선수들이 충분히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예. 근데 이제 IOC 위원이 이제 되셨잖아요. 네. 또 앞으로 뭐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또 있을 텐데. 되게 IOC 위원 하면 어떤 능력 또 어떤 감각이 제일 중요할까요? 사실 뭐 제가 어떤 능력이 탁월해서 당선된 건 아니고요. 겸손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의 진짜 권익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그렇게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자세가 갖춰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언어적인 측면도 소통이 자유자재로 돼야 되기 때문에 언어적인 측면도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스포츠를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포츠에 있습니다. 스포츠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열정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이제 2018년에 열리는 2018년 2월이죠 평창 올림 네, 동계올림픽 네. 상당히 저희가 어렵게 따낸 동계올림픽인데 최근에 하여간 뭐 스포츠 외적인 이유로 또 조직위원장이 이제 교체되고 여러 가지 이제 혼선이 좀 생기면서 이 대회 잘 해야 되는데 좀 걱정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좀 우리가 어떤 관심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삼수 끝에 얻어낸 굉장히 소중한 기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작은 나라 또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올림픽을 하게 된 게 두 번을 개최한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상황이 좋지만은 않은데요. 이게 체육 행사지만 저는 체육 행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그렇죠. 경사고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을 중요한 하고 중요한 그 외교 행사일 수도 있는 아주 거죠. 굉장히 중요한 또 전 세계 206개국의 선수들이 또 관계자들이 다 오는 모이는 그런 정말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교 행사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지금 분위기만 봐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홍보도 이제 좀 많이 부족하고요. 여러분들이 관심도 사실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요. 지금 1년 정도 딱 남았는데요. 사실 준비를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나 특히 체육인들 또 정부나 기업 모든 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정말 저희가 전 세계에 진짜 이 우리나라의 힘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 외적인 이유로 조금 지금 표류하거나 좀 방치되고 있는 건데 네. 빨리 저 국가적으로 중요한 스포츠 외교 행사인 만큼 뭐 중요하게 지원 체제를 빨리 갖춰서 네. 좀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일단은
평창하면 평창하고 강릉 또 강원도가 예, 예. 전 세계 다 방송이 되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시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하나가 준비할 게 워낙 많고요. 예. 진짜 하나하나 우리의 단결된 힘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사실 현재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이런 소식들도 해외에선 다 알고 있다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았었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전 세계에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정말 단합을 잘 하고 있다는 걸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평창 동계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체육인들뿐만 아니고 정부라든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래서 저희가 성공 개최를 하면 정말 다시금 우리나라의 힘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고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부터 좀 선수 시절 얘기 좀 나눠볼까요? 그 만 15살에 최연소 국가대표. 네. 그리고 이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죠. 네. 중국 1위 왕하오 꺾고 네. 이제 금메달 따신 거죠. 네. 거잖아요. 뭐 그때 되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항상 좋으실 것 같은데. 뭐 그때 생각하면 정말 다시금 기분이 좋아지고요. 사실 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때 영상을 또 돌이켜 보기도 하고요. 그러거든요. 근데 벌써 12년, 1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엔 진짜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 올림픽만 저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난공불락인 그 중국 탁구를 이길 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정말 거기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IOC 위원 생활하는데도 그때 그런 집념과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운동도 정말 진짜 25일간 정말 나름대로는 힘들게 했다고 자부를 하고요. 그게 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의 그런 활동도 그때가 이제 기본이 돼서 그런 자세로 하면 정말 좋은 활동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탁구 신동이란 말씀을 들으셨는데 네. 탁구랑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고 또 탁구로 성공하기까지 뭐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성공의 씨앗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인내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6살 때 처음으로 탁구를 접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또 친구분과 탁구장을 하셨고 예. 또 저희 친척중 외삼촌이 탁구장을 경영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88년도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그 스포츠 또 탁구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았을 때였어요. 자연스럽게 하게 됐는데 정말 25년간 선수생활을 하면서 부담감도 너무 컸고요. 말씀하신 대로 탁구 신동이라는 별명을 어릴 때 얻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담감은 그 꼬리표같이 예. 항상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런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또 올림피언이 되기 위한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인내심을 발휘해서 잘 견뎌왔을 수 있었고요. 또 태능 선수촌 생활을 제가 20년 가까이 했는데요. 그 생활 쉽지만은 않거든요. 예. 매일 새벽같이 그렇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운동을 하는 그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생활을 계속 하는 데 있어서는 끈기와 인내심 그리고 본인의 열정이 예.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를 좀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탁구하면 이제 접연 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 아무래도 이제 다른 스포츠 대비해서 어떻게 보시는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 예. 흔히 얘기하는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굉장히 탁구가 좋은 예, 운동이라고 예, 평을 예, 받아서요. 예. 뭐 자세하게 추산을 할 수는 없지만 못해도 50만 명 이상은 탁구를 예, 즐기시는 걸로 예, 알고 있는데요. 예, 예. 반면에 우리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접연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초중고, 대학교 일반까지 다 합쳐서 한 1,8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예.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과거에 중국을 이기고 금메달 효자 종목으로서 인정을 받았는데 현재는 중국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고 가면 갈수록 프로스포츠의 예. 인기가 치중되다 보니까 사실 아마추어 스포츠는 경쟁력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리우에서도 역사상 최초로 이제 88년 이후로 노메달로 이제 돌아왔는데요.
지금 이번 리우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탁구계나 탁구인들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을 하고 있고 가까이 있는 이제 도쿄올림픽에 다시 한번 부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통폐합도 이제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가 잘 융합을 한다면 시너지를 일으켜서 정말 도쿄올림픽 때는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거에 탁구 스포츠, 탁구 강국이었는데 네. 그런 과거의 영화를 되찾고 경쟁력을 높이려면 어떤 좀뭐 여건이나 또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할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선수단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워낙 중국이 강세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선수들이 중국을 만나면은 좀 이기기 어렵다라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좀 주눅이 네, 들었습니다. 이미 시합하기 전에 어떤 뭐 결과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한다든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부터 좀 이렇게 좀잘 순환을 시켜야 될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탁구 경기장 가면 참 썰렁해요. 관중석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 탁구를 안 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 선수 선발전을 한다 그러면 한 맨날 붙었던 선수들끼리 이제 시합을 하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새로운 전형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스타일의 탁구를 접해보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 선수랑 붙으면 좀 그런 초반에 고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잘 어우러져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큰 꿈을 갖고 탁구 선수 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들도 적지 않은데 한 말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2004년에 금메달을 딸 때, 제가 금메달을 딸 걸로 예상한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예, 거의 없었는데요. 지금 정말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꿈을 키워가는 우리 후배 선수들 또는 정말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선수들이 본인이 할수 있다. 또 어떤 중국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벽이 있지만 넘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과 독한 근성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그거를 또 이루는 거는 진짜 몇배더 짜릿하다고 저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눅 들지 말고 본인들 꿈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독한 악바리 근성으로 네,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스포츠 선수들의 경우에 이제 어쨌든 운동을 좀 이렇게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하려면은 이제 은퇴 후 생활에 대한 걱정, 고민 이런 게좀 없어야 될 텐데요. 지금 저희 상황은 좀 어떤지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체육의 큰 화두가 은퇴 후에 어떻게 과연 어떤 식으로 먹고 살 것인지, 과연 그 종목에 이제 다시 이렇게 기여를 할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렇게 분야에 나설 수 있는 것인지, 이게 굉장히 화두인데요. 좀 어려운 현실이긴 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운동 선수들은 그냥 본인들 그런 성적에 또 본인들 그런 훈련에 매진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IOC 위원이 됐고 선수들 대변하는 만큼 또 IOC에서도 자체적으로 이게 제공을 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 체육회, 우리나라 체육회에서도 선수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좀더 늘려서 우리 선수들이 다양하게 다른 분야에 가서도 용기를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제가 한번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 사실 이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엘리트 체육, 이제 체육인들이 이제 육성돼서 이제 국가 국위를 선양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이제 서구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사회 스포츠가 참 활성화돼 있어서 거기서 이제 선수들이 육성되고 또 국가대표도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사실 이제 공부하는 체육인이라고 해서요. 사실 요즘에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이 세대까지만 해도 공부보다는 운동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독일이라든가 이런 선진국 보면 공부는 공부대로 또 운동은 운동대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와 운동의 개념 차이가 없어요. 공부와 운동은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요. 우리는 운동과 공부를 따로 보잖아요. 근데 분명히
운동에서도 많이 배울 점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공부와 운동을 따로 나눈다기보다는 또 공부하는 채우가는 친구들한테 공부를 한다고 강요한다기보다는요,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친구들, 학생들도 운동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고, 또 운동하는 친구들도 공부를 거부감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생기면 굉장히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체력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운동하는 우리 엘리트 선수들도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사회적으로 구조가 조금 그런 식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지금 이제 탁구 선수로 스포츠 선수로 시작하신 때부터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을 활약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뭐 탁구를 시작한 게 7살이었으니까요. 예. 지금 뭐 우리 나이로 치면 새해 36살이 됐는데 예, 거의 30년 가까이 네, 체육 쪽에 이렇게 예, 종사하고 있습니다. IOC 위원까지 되셨으니까 크게 성공을 하신 건데. 네. 나에게 스포츠는 뭐다? 뭐 이런 요즘 그런 질문도 가끔 하잖아요. 그거 질문 드린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이게 참 이게 정의하기가 예, 굉장히 어려운데요. 오래 하셨지만 예,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스포츠 외에 하는 활동들이 어렸을 때 유치원 것 빼고는 없어요. 생각을 해보면 예, 예. 물론 스포츠 내에서도 뭐 제가 선수도 했었고 지도자도 했었고 지금은 행정 쪽으로 해서 IOC 위원을 하고 있지만은. 모든 게 다 스포츠를 통한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스포츠는 제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기억을 해보면 진짜 스포츠 외에 한 게 그렇죠. 없어요. 삶이죠. 네, 네. 삶이에요. 네. 네. 그 지금 저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지금 남자 아이만 둘이고요. 예. 첫째가 올해 우리 나이로 6살 됐고 둘째가 4살 됐습니다. 아이들이 그 또 그 어려운 스포츠의 길을 걷겠다고 만약 네. 또 아버지 DNA를 가지고 있어서 그럴 소질이 있을 가능성이 큰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본인이 원한다면 포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생각이 있습니다. 예. 네. 예, 그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8년 동안 IOC 위원으로 이제 한국을 대표해서 활동하시게 될 텐데 내가 8년 동안 이런 모습의 IOC 위원으로 좀 기억되고 싶다. 앞부분에서도 또 하시고 싶은 일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그럼 앞으로의 8년을 한번 그려보시죠. 예, 제가 사실 어떤 일을 딱 집어서 얼마만큼 성과를 내겠다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선수 시절 때도 그랬고 선거 이번에 하면서도 진심을 다해서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IOC 위원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예. 가지면 본분을 망각하기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여러 가지 대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그렇지만 정말 진심을 갖고 선수들에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하고요. 예. 선수들과도 괴리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IOC 위원으로서 위원님 이런 소리를 듣지만 예, 예. 저의 그런 고향은 태릉 선수촌이고 선수들하고 이제 같이 생활한 그런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요. 선수들과 가장 가깝게 또 선수들과 가장 정말 정감 있는 그런 위원이 돼서 선수들의 목소리를 정말 진짜 잘 대변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 IOC 위원이 된 거기 때문에요. 또 더불어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대한민국 체육이라든가 세계 체육의 좀 발전에 좀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네, 스포츠 외교 사절인 유승민 IOC 위원 올 한 해 멋진 활동을 통해서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한 몫을 해줄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승민 위원님 새해 초인데 같이 화이팅 한번 하시죠.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